어느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6천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 수많은 생각이 무엇인지 전부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생각을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닌 셈이죠. 누구나가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생각의 질이죠. 지식 생태학자라고 불리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는 생각 세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생각도 갈아입어라. 옷이 더러우면 빨래가 필요하듯이 생각도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탁할 필요가 있다.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굳은 각질이 생기고 비듬으로 뒤덮인다. 생각을 자주 쓰지 않고 방치해 두면 자신도 모르게 생긴 각질이 생각 근육을 둔하게 만들고 생각 주름 위에 뒤덮인 비듬에 생각 벌레가 생겨 생각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가려움증은 5만 가지 쓸데없는 잡생각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교수의 말대로라면 결국 잡생각은 타성에 젖은 생각 습관의 결과인 셈이죠.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화요칼럼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세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화요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요즘 일본의 망언이 극을 치닫고 있죠.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제작 지침을 정부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야스쿠니 친사 참배를 통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제가 강점한 36년만 생각해도 진저리를 치지만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800년에 이르도록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일랜드가 1801년에 영국에 의해 합병됩니다. 한일 합방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극렬한 아일랜드의 반대와 저항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아일랜드 자기들을 하얀 깜둥이라고 부르는 잉글랜드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아일랜드의 당시 젊은이들은 성인이 되면 무조건 전쟁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북아일랜드의 항구 도시 런던데리에서 구슬픈 멜로디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런던데리는 아일랜드에서 두 번째로 크고 또 항구 도시죠. 처음에는 참나무의 고장이라는 뜻으로 그냥 데리라고 불렀는데 1604년 8년간 그리고 1688년 105일간 시민전쟁을 겪고 나서 도시의 이름이 데리에서 런던데리로 바뀌었습니다. 런던데리는 오랜 전란을 겪으면서 자연히 많은 비극적인 이야기와 노래가 구전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 제인 로스라는 여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보에 옮기죠. 그리고 그 악보를 민요 수집가인 조지 페트리가 1855년 자신의 아일랜드 고가집에 이 곡을 수록합니다. 그때부터 이 곡은 세상에 알려졌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데니보이입니다. 데니보이의 원 제목은 그래서 런던데리 에어라고 불립니다. 런던데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제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노래는 멜로디가 하도 아름다워서 그 후 여러 사람들이 이 멜로디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런던에 살던 변호사 겸 라디오 방송 진행자 프레드릭 웨델리가 1913년 쓴 시 데니보이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젊은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애타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묘사한 내용의 데니보이라는 시를 써두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국에 살고 있는 친척으로부터 런던데리 에어라는 곡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곡에 자신이 써둔 데니보이 가사를 붙여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오 데니보이, 파이프 소리가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그리고 산기슭 아래까지. 여름은 가버렸고 꽃들은 모두 떨어졌어요. 그것은 당신이 가야 하고 나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작된 데니보이는 애끓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면 난 당신이 부드럽게 내 무덤 밟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땐 내 무덤이 훨씬 더 따뜻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허리를 굽혀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난 평안 속에 잠들 겁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작사가인 프레드릭은 1913년 이 곡을 출판하게 되고 나중에 어머니가 젊은 연인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애절한 노래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작곡가 현재명이 가사를 기사해서 교과서에도 실렸는데 제목과 내용이 정말 뜬금없습니다. 데니보이의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린 제목은 아 목동아입니다.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짝마다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거는 완전 노래의 색깔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번역이 얼마나 노래에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데니보이의 원 가사는 전쟁에 떠나보낸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심정을 노래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흔히 데니보이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고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멜로디만 런던데리 아일랜드일 뿐 가사는 영국인이 만든 노래죠. 프레드릭 웨델리가 바로 영국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아일랜드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고향의 봄을 아무리 홍남파가 작곡했다고 해도 노랫말 가사를 일본 사람이 작사했다면 우리가 그 노래를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1972년 1월 북아일랜드 영국령 런던데리에서 평화적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충격을 가하는 영국군으로 인해 런던데리의 일요일은 다시 피로 물들었습니다. U2라는 아일랜드 락그룹 싱어 보노는 이 사건을 노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어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승리한 자는 누구인가요? 오늘 본 그 뉴스가 믿기지 않네요. 눈을 감아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Oh, 작년 초여름인가요? 데스플레인의 톨웨이 오아시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벽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911,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일리노이 출신의 306명의 군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용감한 우리의 일리노이 군인들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한다. 빛바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지금 길거리에서 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들딸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갑자기 목이 따갑고 코끝이 찡해졌던 건 왜였을까요? 아마 그 사진들의 부모님들에게 그 주인공은 데니 보이가 아니었을까요? 시카고는 유례없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143년 만에 8번째로 추운 해를 보내고 있고요. 129년 만에 3번째로 눈이 많이 오는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난히 춥고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봄은 더욱 간절해지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어떻게 오늘 화요칼럼 함께 하시면서 생각들 세탁하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 찬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요칼럼 음악 스케치 시카고 나무계 김정한 목사였습니다.